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 불교를 찾아서 오늘 열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몽골의 그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라고 있어요.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 아시아 불교도들의 이제 국제기구죠. 말하자면 본부에 이제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데, 몽골은 지금 번영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지가 한 30년쯤 되고 있습니다. 몽골 전역에는 수백 개의 사원과 수천 명의 라마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 불교는 뜻하지 않게 공산주의의 희생타가 되었습니다. 근현대 몽골과 몽골 불교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소련 혁명을 이해해야 이야기가 슬슬 쉽게 풀립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에 이어 10월에도 이제 제2단계 혁명인 10월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 볼셰비키들은 이제 과격주의자, 뭐 혁명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혁명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상에 의한 20세기 최초이면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대표 주작격인 레닌이 주도한 혁명이 아닌 민중들의 혁명이었습니다. 레닌 스스로도 말하기를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재정을 붕괴시키고 공화국을 이제 탄생시킨 2월 혁명에 이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죄송합니다. 입헌 민주당, 이제 이걸 카데트라고 하는 주도 임시정부가 쓰러지고 임시정부와 병전하고 있던 볼셰비키 중심의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군인위원회로 이제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에 이어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 결국 1922년에 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몽골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몽골 혁명가들은 이제 자치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몽골 불교 최고 지도자인 벅트칸을 이제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는 1911년 12월 29일에서 1919년 12월 29일까지 몽골 황제로 이제 즉위하였고, 1919년 12월 29일에서 21년 12월 29일까지 몽골 국가 원수로 이제 재임하였습니다. 1921년 12월 29일에서 24년 5월 20일을 기하여 이제 병사할 때까지 몽골 국가 주석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도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벅트칸이 머물렀던 이제 왕궁 박물관이 있고, 이제 왕궁은 박물관이 됐죠. 몽골을 찾는 관광객들은 필수 코스로 이곳을 들르게 됩니다.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몽골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강해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티베트의 금강승 불교권에 속합니다. 금강승 밀교, 밀교, 와즈라야나라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티베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정신적 지도자의 서열이 달라이 라마, 판첼 라마, 이제 벅트칸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사원에는 법맥을 잇는 전세에 의한 림포제와 뚫고가 있습니다. 다라이라마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전세하여, 전세라는 건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다라이라마는 이제 14대에 이르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10대 판첸라마가 1989년에 입장하고, 11대는 두 명의 판첸라마가 이제 존재합니다. 다라이라마가 지명한 판첸라마와 중국 정부에서 지명한 판첸라마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러면 이제 그 아시아 불교 평화 회의는
국제기구인데 그동안 다소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부가 몽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몽골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자각에서 11차 아시아 평화회의,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 총회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개최했습니다. 뭐 저는 거의 30년 동안 몽골을 이제 왕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불교인으로는 뭐 최초 인물 가운데 뭐 선두에 속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인연으로 아시아 불교의 평화의 아시안 부디스트 컨퍼런스 포 피스라고 그러죠. 아시안 부디스트 컨퍼런스 포 피스 이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 불교 관계란 꾸준하게 이제 활동해야 지속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개인이나 소구묘의 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되죠. 아시아 불교 평화의 창립은 몽골 불교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69년에 창립해서 1차 총회를 1970년에 갖고 세계에 이제 선포했죠. 아시아 불교 평화의 상징이었던 엠블렘은 가운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었으나 이것은 이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없애고 불법성 삼보를 상징하는 이제 문양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아시아 불교 평화의 창립에 참여한 나라는 몽골,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 공산 사회주의 이제 여기 사화로 됐네. 사회주의 국가가 앞장섰습니다. 특히 스리랑카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이라면은 자유진영이었고 뭐 몽골과는 어떤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몽골이 개방하면서부터 이제 저는 가입을 한 것입니다. 몽골 불교는 공산 정권 아래서는 상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국제회의 참가기 뭐 시리즈 1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몽골 불교 역사에서 20세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실현기였죠. 몽골 불교 그 자체로 본다면은 1920년대 공산 국가가 되면서 몽골은 가시밭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몽골 불교는 티베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 후기 대승 불교에 연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 속하기 때문에 티베트 몽골 불교 전통인 금강승 바지라야나 밀교에는 친밀감이 좀 덜하지요. 그래서인지 티베트 몽골 불교를 낯설게 보지만 인도 불교사를 관통할 때 후기 대승 불교는 매우 중요한 이제 하나의 마디였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신봉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중국령 티베트와 네팔과 몽골에서 대표 주류적인 종교이면서 이제 불교 종파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대승 불교에 속하지만 중국에 전해진 한전 불교와는 다릅니다. 한전. 한전이라는 것은 인도 불교를 이제 중국에 소개하면서 이제 그 한역, 한자 한문으로 이제 번역한 불교를 이제 한전 불교라고 그러죠. 더욱이 선종 불교와는 또 다른 전통이죠. 말하자면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몽골 불교는 종교적 스승인 라마를 중시한다고 하여 이제 라마교라도 부립니다. 티베트 불교는 전통이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니죠.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티베트에는 고유한 민속 종교인 봉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민속 종교입니다. 티베트 왕은 불교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티베트의 국왕이 직접 인도에서부터 후기 대승 불교를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직계가 되었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수입했다는 얘기죠. 지금 인도에 가면은 이제 인도 불교는 아주 뭐 쇠퇴해버렸죠. 이제 시작이 다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인도 후기 대승 불교의 그 모습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티베트의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의 경전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티벳, 저 인도 불교를 수입하기 위해서 티베트에서는 그때는 문자가 없었거든요. 문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산스크리트 경전을 갖다가 티베트 이제 어로 티베트 문자로 이제 번역했다는 얘기지요. 이 때문에 티베트 경전은 멸실된 산스크리트 경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본토와 히말라야권인 부탄, 라다크, 시킴, 중국령 티베트, 동티베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몽골을 비롯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울란우데와 투바, 뭐 흑해연안, 깔미크 지역의 티베트 불교권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도나 서구에도 이제 티베트 불교는 확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티베트 불교가 인도로 이제 그 거의 뭐 옮겨갔죠, 지금. 망명 갔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가 1959년에. 예, 불교는 닝마파, 사카파, 가귀파, 까담파, 겔룩파, 뭐 조낭파 등입니다. 현대 몽골 불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몽골 수도 울란바트르 준 후에 다시 촐링 사원에서 그 23m의 미륵대불 낙성법회가 이제 몽골 불자와 그 몽골 시민 1만여 명 해외 불교 지도자 8개국 80여 대표가 이제 참석한 가운데 성대가 개최됐습니다. 100여 명의 라마들이 3일 동안 주야로 미륵 삼부경과 미륵 오론을 독경하고 기도 정진해 왔던 독송을 잠시 멈추고 이제 미륵불 초성 다큐멘터리 필름을 전광판을 통해 보여주자 참석자들은 숙연한 모습을 지었습니다. 이 사원 주지 함보라마 담마자부 스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제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옹운악인 후렐수 수상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할트 마긴 바툴과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 장관도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 러시아, 한국 불교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100여 명의 라마 승들이 독경하는 가운데 3년에 걸쳐 조성된 미륵 대불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석 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낙성법회는 전통과 현대를 좋아하는 음악과 춤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1만여 대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륵 대불의 이용 앞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4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의원 큰스님 대종사님 또 금강선원 총재 화란스님,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총장 원흥스님, 표충사 주지 법기스님, 조계종 비구니스님 등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00만 명, 면적은 150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19위이며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 초원의 나라죠. 몽골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몽골 불교의 밀교 전통을 간직한 라마 불교 국가입니다. 청나라 지배를 받던 몽골은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기화로 독립을 선언, 복득한 왕을 세워 독립국가를 이제 선언했으나 1917년 10월 혁명의 영향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 자체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1921년 2차 혁명으로 1924년부터 1992년까지 공산국가로 존속해 왔습니다. 1992년 이후 이제 몽골은 민주국가가 되었고 한국과는 1990년 3월 26일 외교관계를 이제 수립했습니다. 이번 그 미륵 대불을 낙성한 사원 경례 임시로 한국 사원 고려사를 건립하여 제몽 한국 불자들에게 법회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7월 2일에는 몇 년 전입니다. 몽골 정부 통일부에서 미륵불 사랑과 자비란 주제로 이제 학술 대회가 열렸으며 18명이 발표를 했고 한국에서는 당시 원흥 동방불교대학 총장이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몽골 불교를 찾아서 10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